우리 서론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족보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 서론 읽겠습니다. 역대기는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에게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상기시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을 통해 성전이 회복될 것을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확장됩니다. 역대기 1장에서 9장은 서론의 역할을 하는데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까지의 족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8장은 유다지파, 레위지파, 베냐민지파를 중심으로 12지파의 족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품고 있던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지파를 언급하고 있죠. 이제 9장은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주한 백성들을 언급하며 족보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예,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패턴인데요. 특수한 것을 가지고 보편으로 확장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는 보편적인 은혜로 확장이 되어지죠. 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특정한 나라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특정한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특정에서 특별에서 보편으로 특수에서 보편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단순한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타락은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이고 예루살렘의 회복은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입니다. 또 이것을 확장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온 인류의 회복의 기회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멸망은 온 인류의 회복의 기회가 상실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성도님들이 머리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족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이라. 예, 1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계보는 8장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역대기 족보의 특징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품고 있던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그리고 성전에서 사역한 레위지파가 중점적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605년, 597년, 568년 세 차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를 남유다의 범죄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범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적 존재를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 정도로 취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번제단에서 정결케 되어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전 밖으로 그 받은 말씀대로 밖에서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없었던 것이죠. 네, 우리 수요일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누차 반복하여 들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또 다른 그 신적 존재들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뜻을 이뤄내려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가장 그 핵심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가 우상숭배의 가장 내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나의 가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내 사업을 위해 내 성공과 내 장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종교적 행위들 그 모든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지극히 심각한 우상 숭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멸망의 길로 가게 하였죠.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을 내신 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결케 되어져서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죠. 이게 성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던 하나님과의 사귐,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죠.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두려운 것은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이러한 예배 거절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국교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렇게 나는 괜찮다라고 하지 마시고, 한국교회의 죄가 곧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남유다가 멸망한 후 전쟁과 핍박을 피해 많은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 피난을 갔고, 가난한 자들만이 남은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3차에 걸쳐 귀환하였습니다. 1차는 기원전 537년 스룹바벨을 필두로 하여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원전 458년 학사 에스라가 주도한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원전 444년 느헤미야가 인솔한 3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성경에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1차 포로 귀환은 5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70년의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성전 언약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귀환한 사람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성읍에 처음 거주한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님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 펴놓으셨으면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2절이요.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시겠는데 느디님이 누구냐 설명 읽어볼게요. 느디님 사람은 누구일까요? 느디님은 주어진 자란 뜻으로 주다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탄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노예로 들여온 자들 중에 성전 봉사를 위해 주어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쪼개고 물두멍에 필요한 물을 길어 나르는 등의 성전에서 허드렛 일에 종사하였습니다.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이나 미디안 족속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는 이들의 숫자가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나 포로기 귀환 시기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로 성장하였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유다 백성과 마찬가지로 율법 준수를 맹세하고 성전 봉사자로 섬겼으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였던 그들을 돕던 노예들, 종들이죠. 느디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중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향해 제일 먼저 달려가 거주한 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들은 사실 돌아갈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꼭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더 좋은 곳을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간 그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됩니다. 공산당에 의해 교회가 파괴되고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할 때에 끝까지 교회를 지킨 분들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었습니다. 한국정쟁 당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고 사람들은 한강다리를 건너 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끝까지 교회를 지킨 분들이 있었는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입니다. 그 옆에 그 사진 하나가 있죠. 김응락 장로님 순교 기념비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영락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 영락교회 장로님이신데 북한 공산당들이 서울을 함락하고 이 교회들을 자신들의 그 전략사무소 본부 이런 것들로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영락교회가 규모가 있어서 여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김응락 장로님이 6.25 기간 동안 피난 가지 않고 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들이 다시 서울을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빼앗겨서 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자료나 이런 흔적들을 다 지우기 위해서 영락교회에 불을 지르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불을 지르지 못하도록 끝까지 막았던 분이 이 김응락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교하셨어요. 다행히 영락교회가 보존되게 되어졌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알려진 분이고 그래서 이 순교 기념비는 영락교회에 가면 이분 순교비가 이게 다 그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들, 교회를 끝까지 지킨 분들. 포로 귀환이 됐는데 예루살렘 성에 가장 먼저 달려와 황폐해 있는 그곳에서 거주하며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힘썼던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성전을 섬겼던 종들이 그곳에 제일 먼저 달려온 것이죠.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어린 나이에 끌려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어린 시절에 봐왔던 그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우리가 언젠가 포로로 귀환되어지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전을 잘 다시 재건하리라 라는 그 열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 이 직분에서 주는 그런 사명감이랄까요? 아니면 모든 그 직분자들이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들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계속 가볼게요. 3절부터 9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인이 그는 암미우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마다들 아야사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와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아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예, 2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귀환한 사람들은 몇 명인가요? 예, 유다 지파에 거주한 사람들은 690명입니다. 베냐민 지파 거주자는 956명입니다. 예, 설명 읽어볼게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에 예루살렘 거주한 자들, 예루살렘 정착한 사람들 중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만 기록하고 있고요. 유다 자손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의 숫자가 692명이었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 우두머리로는 우대, 아사야, 여우엘이 있었습니다.
니에미아에도 예루살렘에 정착한 유대 자손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468명이었습니다. 숫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시간의 차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464명이었는데 나중에는 690명으로 더 늘어난 것이죠. 베냐민 자손 중에는 956명이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우두머리로는 살루, 이브니아, 엘라, 무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베냐민 지파는 928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소폭 증가한 것입니다. 예, 10절에서 13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므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아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슬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3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사장들은 몇 명이었나요? 1760명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사장들. 역대기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사장들의 숫자를 176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우두머리에는 여다야, 여우야렘, 야긴, 아사랴, 아다야, 마아세 총 6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는 여다야, 야긴, 스라야, 아다야, 아마세 총 5명이 언급됩니다. 제사장의 숫자 역시 느헤미야에서는 1192명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제사장의 우두머리들도 조금 바뀌게 되었고 흩어졌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여 그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제사장의 숫자는 원래 4289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치안이 불안한 예루살렘에 정착하지 않았고 같은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사역 현장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 떠났습니다. 역대기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비난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을 감수하고 아니 어려움을 감수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온 제사장들을 영화롭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부분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요. 역대기에서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못한 부분과 잘한 부분이 있는데 잘못한 부분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잘한 부분만 이걸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좋은 부분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도망간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남아서 어려움을 감수했던 사람들의 그 헌신된 모습을 영화롭게 만드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역대기는 굉장히 복음적인 은혜로운 그런 성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지만 역대기를 읽고 있는 바벨론 포로기 있었던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족보들 이야기 속에서도 아주 유력한 사람들 그리고 그 혁혁한 공간을 세운 사람들 또 여성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들 그런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나쁜 거는 아예 빼버리는 아예 언급하지 않는 그런 방법들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좋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힘든 때에는 이런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우리 그 한국 교회가 어려운 때가 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어려움이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24시간 함께 보면서 나쁜 점만 많이 보이시죠.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안 좋은 부분을 좀 가려주고 좋은 거, 잘하는 거, 칭찬할 만한 걸 이걸 많이 부각시켜주는 이런 은혜로운 눈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기는 바로 그런 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가 참 아름다운 성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슈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발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다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길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4번입니다. 예루살렘에 복귀한 레위인과 그 조상을 연결해 보세요. 문제가 어렵죠. 예, 스마야의 조상은 무라리 찾으셨죠? 마따냐의 조상은 아삽. 오바다의 조상은 하나 남았네요. 여두둔. 혹시 이름 기억나는 분들 있나요? 여두둔, 아삽 이런 사람들 기억나실 겁니다. 한번 계속 보죠.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레위인들. 제사장 다음으로 예루살렘에 복귀한 레위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34절까지 계속되는데요. 이 부분은 레위인들 중에서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역대기는 레위인들의 우두머리 6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마야, 박박갈, 헤레스, 갈랄, 마따냐, 오바다, 베레가 총 7명입니다. 느헤미야 11장에는 스마야, 삿부대, 요사밧, 마따냐, 박부냐, 갈랄 총 6명이 등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숫자가 늘은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복귀한 레위인들의 숫자가 284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 이제는 레위 사람 중에서 스마야, 마따냐 그리고 오바다에게 특별한 관심을 표현합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무라리, 아삽 그리고 여두둔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삽과 여두둔은 다윗의 성전 찬양대 지휘자로 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아마도 이 세 사람은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한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뒤에 보면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우두머리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레위인들도 돌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17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문지기들은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이 자손의 지정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중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라살의 아들 비네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문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 서, 남, 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5번입니다. 예루살렘 복귀 당시 성전 문지기는 총 몇 명이었습니까?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12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성전 문지기들,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한 레위인들 중 문지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두머리들 얘기했죠. 제사장들, 우두머리들, 이제 문지기들입니다. 이 돌의 지도자는 총 4명으로 살룸, 악굽, 달몬, 아히만입니다. 이 중에서도 살룸이 총지휘관이었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212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복귀 초기에 느헤미야는 성전 문지기의 책임자로 악국과 닮은 두 명만 언급하였고 그 숫자는 172명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더 모여든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문이 동서남북 사방이 있었기에 지도자가 4명이 필요했을 것이고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직을 갖추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동쪽 문은 왕의 문으로 우두머리인 살룸이 맡았습니다. 동쪽 문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문을 통과하면 곧장 성전 입구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역대기 기자는 성전 문지기는 초기부터 고라 자손의 책무라는 자긍심과 함께 이들이 초기에 비느하스의 수하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던 자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였던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이 강력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살룸과 그의 부하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켰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들이 자부심을 느낀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사역은 다윗 왕과 사무엘 선지자가 맡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과 훌륭한 선지자가 이 일을 맡겼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문지기들은 쌍을 이루어 7일 주기로 교대하며 성전에 있는 네 문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밤을 지새우며 하루 24시간 문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의무감에서 이 일을 감당했다기보다는 자부심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 이 성전을 24시간 지켰던 악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한 성전 문지기들. 교회들마다 24시간 기도팀들을 갖추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우리 신실하신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잠을 주무시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좋은 전통으로 한국교회가 갖고 있죠. 이런 전통이 한국교회에 있다는 건 큰 복입니다. 점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죠.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6.25가 되어지면 이제 전 그 군에 있는 군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군인 이제 그 6.25 기념 집회 같은 거 합니다. 그럼 이때 군인들만 오는 게 아니고 이 통일을 열망하는 그런 권사님들, 그런 기도의 일꾼들도 함께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많은 그 다수의 권사님들이 이 휴전선 근방에 있는 기도원들에서 24시간 기도하며 그 휴전선 근방의 마을에 거처를 마련하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일꾼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한국 교회에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소풍 교회도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하고 또 교회를 문지기처럼 기도의 파수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육자들이 부족하지만 새벽마다 그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교회가 교회로서 거듭나고 온전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만인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만인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기도가 하루라도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교육자들이 나와서 새벽마다 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 이 성전의 문지기들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는 레이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이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6번입니다. 레위 족속의 우두머리는 누가 감당했나요?
33절에 있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찬송하는 자들 앞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우두머리 역할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레위인의 직무, 레위인의 주요 직무는 두 가지로 나누면 성전의 오염을 막는 문지기와 그 외의 업무들입니다.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나열하면 기구 관리, 그릇 관리, 소모품 관리,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 유향, 향품 등, 그리고 네 번째로 향품 제작, 전병 제작, 진설병 제작, 찬송 등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성전에 사는 직무를 7이라는 숫자로 제한하며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충성스럽게 그리고 충만하게 사역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족 속의 죄악으로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회복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 남은 자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한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한 이름 없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기업인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앞장선 유대지파와 베냐민지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웠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어느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견고해집니다. 예, 앞에 나왔던 이제 특별에서 이제 보편으로 가는 부분 다시 언급을 해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해지면 예루살렘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온전해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온전해지는 거고, 이스라엘 전체가 온전해지면 온 열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내 삶의 한 부분, 가장 중요한 심장과 같은 핵심적인 그 부분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다른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다른 주변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것에 너무 힘을 쏟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변죽을 울린다고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을 바꿔야 돼요. 그 부분이 바뀌어야지 다른 부분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몸에 질병이 있는데 암에 걸렸다면, 제가 가까이 지내는 분이 담낭암이라고 판정을 받아서 오늘까지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 담낭암이 발견되기까지 온갖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거의 검사를 보름 동안 했습니다. 그걸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검사에서 그게 나온 거죠. 온갖 약을 다 먹었습니다. 변죽말 울린 거죠. 정말 중요한 걸 못 찾은 거예요. 이걸 이제 찾았습니다. 이제 찾아서 이제 이걸 수술하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 예루살렘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유대의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힘썼죠.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된 삶의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개인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묵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찾아내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역대기는 좋은 얘기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것 중에서도 좋은 얘기만 다 있잖아요. 왜 얘네들 가운데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서로 다툼도 있었을 것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문지기 하다가 잠자다 걸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있는데 좋은 것만 막 기록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소풍교회나 한국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막 힘쓰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들 안에 왜 다툼이 없겠으며, 왜 갈등이 없겠으며, 왜 실수가 없겠고, 왜 죄가 없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적들을 저 하늘나라에서 기록한다면 마치 역대기를 기록하는 것처럼 기록할 것 같아요. 우리의 허물이나 연약한 것, 부족함들은 다
덮어두시고 우리 잘한 것만,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것들만 다 기록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저절로 견고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일에 앞장서는 자들은 삶의 직업을 갖지 않고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동시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가끔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모이기 어려울 때도 있죠. 하지만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한 번 더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